또 그다음에 명의 무염족자니 싫어하거나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염족 싫어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뭐냐? 무엇에 대해서? 선지 복덕이라. 복덕을 잘 모으는 것보다 복과 덕을 쌓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만족할 줄 몰라야 돼요. 아무리 복이 많아도 복은 더 필요합니다. 덕이 아무리 많아도 덕은 더 필요합니다. 왜냐?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니까. 그 부처님이 뭐그 저기 저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눈 어두운 제자가 바늘귀를 끼려고 하니까 안 끼어져 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바늘귀 끼워주는 작은 복을 지을 사람이 없느냐라고 혼자 중얼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바늘귀를 끼워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이야, 세종이야. 아니 세종 같은 분이 내가 도반들 보고 요 작은 일 농담 삼아 이 작은 일 하나 하고 복질 사람이 없느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요 작은 일을 해서 복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서 복 짓기 좋아하는 사람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그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짓기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해. 그게 그때부터 생긴 말이에요, 그게. 참. 세상에 복덕과 지혜가 부침을 능가하는 이가 없는데, 눈 어두운 비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명언을 남긴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아주 명언을 남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덕과 지혜는, 아무리 모아도 모아도 전부 중생을 위해서 회양할 거니까, 자기만을 쓰기 위해서 아니니까, 그래서 회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복도, 아무리 많은 덕도 다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 무염족자라. 참 좋은 말이죠. 명일 불휴식자니 휴식하지 않는 사람이니 그랬어요. 그런 이름이 또 있어. 상구지혜라. 지혜를 항상 구하는 까닭이다. 항상 지혜를 구해. 지혜는 있어도 또 부족하고 지혜는 항상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명일 불피곤자니 피곤해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니 집대자비고며 그 대자비를 모으는 연고면, 그렇죠. 대자비에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대자비를 모으는데도, 이 단락이 참 좋은 아주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명의 위타 근수자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이니 요경 일체 중생으로 이 열반공명을 일체 중생을 다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체 중생이 전부 편안할 때까지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한다. 열반에 들게 하는 연구면 명의 근구 불회자니 부지런히 구해서 게으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니 구열의역 무해 십력 사무해 18불공법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구열의 역과 무해와 불공법을 구하는 연고다. 또 명이 발의능행자니 뜻을 발해서 능히 행하는 사람이다. 뜻을 발해서 능히 행하는 사람이다. 성취 장엄 불토고며 불토 장엄함을 성취하는 연고다. 이게 장엄 불토라고 하는 뭐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 그래서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학용품도 갖다주고 자전거도 갖다주고 쌀이다 연탄이다 뭐든지 내가 힘이 미치는 한도까지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발의 능행 생각을 내 가지고 능히 행하는 일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우리 불교도 그런 일그 근래 좀잘 하는 편이죠. 그래도 아직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뭐니 뭐니 해도 불교의 중심은 스님들이고
스님들이 불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스님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참 젊고 건강하고 열정이 있고 그런 스님들이 너무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이제 발이 능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이들이 또 이제 한편 많은 것이 또 그것도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명이 근수 종종 선업자니 가지가지 선업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이다. 가지가지 선업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 능 부족 상호고며 그랬습니다. 선업을 잘 닦으면은 그 사람 타고난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사람 아주 그 좋게 보입니다. 호감이 가게 돼요. 그게 좋은 상호예요. 상호를 구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깎아놓은 마네킹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 얼굴에는 그 표정과 거기서 풍기는 덕화와 이것이 이제 좋아야 그게 제대로 잘난 사람이죠. 구족 상호, 상호를 제대로 구족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뭐 저 그림 그린 놓은 것 같이 깎아놓은 뭐 조각품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꼭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호가 그렇게 이제 호감이 가고 덕화가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은 종종 선업을 잘 닦아야 돼. 열심히 닦아야 돼. 그런 그 교훈도 속에 그렇게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또 상근수습자니 명예상근수습자 항상 부지런히 수습하는 사람이니 여기 봐요. 장엄불신의의를 장엄함을 구하는 연고다.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생각 장엄함을 구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가끔 이제 뭐 내쯤 되면 이제 뭐 잔소리 뭐 종단에 대고 잔소리하고 스님들에게도 잔소리하고 불교에 대해서 잔소리해도 뭐 허물도 안 돼요. 이제는 뭐 잡아갈 사람도 없고 무슨 뭐 내가 벼슬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늘 내가 그 자주 말하죠. 스님들은 그 신은 서판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부처님을 그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가사장삼을 차려입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이들 보면은 가사장삼 안 입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보면은 그 자기가 생긴 거야 타고난 것이라서 얼굴 뭐 뜯어 고칠 수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그 승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승복만 잘 차려입고 해도 그래 이제 저기 저 중국이나 대만 스님들 보면은 꼭 부처님을 앞에다 놔요. 우리는 부처님을 뒤에다 놓고 설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꼭 앞에다 놓고 부처님을 앞에다 놓고 설법을 해. 그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 그리고 가사장삼 안 입고 설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어. 가사장삼도 안 입고. 그게 몸이 제대로 신은 습한 가운데 몸의 모습을 제대로 안 갖춘 거예요. 뭐 얼굴 잘나란 뜻도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얼굴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외모를 갖춰야 그게 신은 습한 가운데 몸이 구족한 거예요. 말씀도 그 헛된 소리 좀 하지 말고 농담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전하면서 그 뭐 하다 보면 웃을 수도 있긴 있는데 억지로 웃기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 이제 허튼 소리 같은 거 하는 것도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전하면서 웃기려고 하는 그런 거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그것도 안 맞습니다. 말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늘 이야기하지만 판서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주 정자로 또박또박 잘 쓰면은 보기가 좋다는 거.
뭐 타고난 명필이면 더욱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쓰는 거 그런 자세도 꼭 필요해요. 본래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막 지지지지 쓴다. 그러면 누가 잘 쓴다고 할 줄 알고는 그렇게 막 흘려서 볼 때 마음이 안 담겨 있어. 그럼 뭐 지지지지 그냥 빨리 쓴다고 누가 잘 쓴다고 그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판하는 거,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그 사람의 그 종지, 예, 그 말씀 속에 종지가 배어 있고, 신심이 배어 있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 그래, 신, 은, 서, 판이 네 가지가, 그게 당나라 때 공무원을 뽑는 기준이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그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신원서판이라는 게. 자주 근래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의 신어의를 장엄함을 구하는 연고다. 그 다음에 명의 대존중 공경법자님. 크게 법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다. 당연하죠. 우리 불법에서 법 빼버리고 뭐가 또 있습니까? 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법을 존중하고 공경해야죠. 일체 보살 법사체 여교 이행 고명 그렇습니다. 보살 법사체에서 일체 보살의 법사체에서 가르침과 같이 행하는 연고명. 또 명의 신무장애자니 마음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니 대방편으로 상행 세간고며 큰 방편으로서 세간에 항상 행하는 영광이야. 명이 이랴 원리 여심자니 밤낮으로 다른 생각 없는 사람이다. 다른 생각을 멀리 떠난 사람이다 말이야. 뭐냐? 상락교화 일체중생원이라. 자나 깨나 그저 일체중생을 교화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참 끝머리에 이거는 이제 그 보살의 어떤 그 자비 정신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한 달락이 참 아주 그 수행과 명칭에 대해서 이제 표현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 그 눈여겨 볼 만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요 한 편만 가지고도 스님들 뭐 한 시간 설법할 거리는 너무 좋죠. 그 다음에 교화 중생의 방편이라 중생 교화의 방편. 불자야 보살 마하설이 이와 같이 부지런히 수행할 때 보시로서 교화 중생하며 베푸는 것. 금강경에도 자나깨나 보시 이야기고 육바라밀에도 보시고 보시에요 이행동사 사수법에도 보시고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여기 뭐 음식 좀 하지 말고 먹지 말자고 그 전에 입성 스님이 그 중간에 먹으니까 번거롭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가져오는 거야. 또 그 갈 때라도 싸서 주니까 다 좋아하는 거야. 2중 3중으로 줘도 싫어할 사람 없어. 준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는 게. 보시로서 교화 중생하며 그 다음에 또 이 보시에어 이행 동사로서 교화 중생하며 또 그 다음에 시연 색신하야 색신을 우육 몸을 잘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교화한다. 그렇죠. 이거 직접 가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 그 대도 그거 없었으면 참 좋겠어. 이 원장이 안 나왔으면 대도 하지 말고 거 있는 사람 중에 온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하지. 종정이 그 참석 안 했으면 참석 안 한 대로 거기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뭘 꼭 그 뭐 높은 사람 이름 들먹거려갖고 대독하고 해야 되나?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동등한 사람이야. 색신을 나타내야 돼. 우리 몸을 직접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게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라. 그래 이제 주지사 하는 사람들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저기 참석도 많이 하고 무슨 뭐 노인당이나 뭐 어디나 그런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예, 그
나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설 제법하여 교화 중생하면 뭐 당연한 거죠. 법을 연설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보살행을 개시해서 보살행을 나타내 보여서 교화 중생하며 현시 열의 대위력하여 교화 중생하며 열의 대위력을 현시에 드러내 보여서 그건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생애를 이야기한다든지 부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가 이런 그 어떤 짤막한 그 사연들을 드러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도의 부처님의 행적 그 조각품 중에 제일 그 흔하고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또 제일 많이 감동하는 그런 그 조각품이 뭐라고 금화를 싣고 가서 기원정사 땅을 살 때 땅에다 금을 까는 모습 그 조각품이 제일 흔해요. 그리고 그 거기에 그 맺혀 있는 사연들이 제일 감동적이야 사실은 그 사건이 예. 그런 게 그 부처님의 위력이야. 열의 위력을 대위력을 현시해서 교화 중생하면 그건 뭐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감동이야.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감동. 뭐 법문하다가 할 거 딸리고 뭐 준비 못했으면 그 얘기만 또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하는데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뭐 가지고 부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존경심을 표할 거야. 그런 어떤 그 사건을 거기다 아주 양념을 바르고 또 이제 살을 붙이고 해가면서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잘 꾸미면 또 감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 생사 과환하야 교화 중생한다. 이건 참 생사 과환 죽고 사는 그런 그 큰 그 허물과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보여가지고서 중생을 교화한다. 옛날에 염라대왕인데 어떤 사람이 끌려가는데 너는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왜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해가지고 내 인데까지 끌려왔느냐 하니까 뭐 내 인데 누가 뭐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고 뭐 선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본받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네 이웃에 너 동네 죽는 사람 못 받느냐 하니까 아 죽는 사람이 수백 명 받죠. 아 죽음보다도 더 큰 선지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염려대왕이 그렇게 죽는 사람은 그렇게 봤으면서 거기서 좀 정신 차리지 뭘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수술 잘못 해놓으면 이제 그 수술 때문에 이제 잘못한 수술 때문에 뒷사람들을 이제 또 깨우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생사 과환을 보였어. 그것도 그걸 보여주는 것도 교화 중생이야. 그 다음에 칭찬 열의 지혜 이익하야 열의 지혜 이익을 칭찬해서 교화 중생한다. 열의 지혜나 열의가 중생들에게 어떤 이익을 베푸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들추어내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 다음에 현대신통하야 교화 중생하며 대신통을 나타내서 중생을 교화한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한강을 건너는데 그냥 물 위로 저벅저벅저벅 막 건너간다든지 공중에 한 10m나 20m쯤 올라가가지고 허공을 걸어다닌다든지 뭐 그 정도 신통만 있어도 참 중생들 많이 교화할 거예요. 그 뭐 정치한 사람들 그 거짓말 절대 못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참 그런 신통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편으로. 대신통을 나타내서 중생을 교화하며 종종 방편행으로 교화 중생하나니라.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능여시 근 방편으로 이와 같은 부지런한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해서 심황 상승하며 마음은 항상 계속해야 돼. 한순간 뭐 한때만 그러지 말고 늘 계속해야 돼. 그 내인데
복공양 한다고 매일 1,000원씩 보내오는 어떤 그 한의원이 있어. 그 전에 내가 그 자제공덕회 이야기할 때, 그 하루에 그때 우리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14원 정도 되는데 그걸 매일 그렇게 14원씩 모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걸 뭐 한꺼번에 한 달 이렇게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안 되니까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잊어버린다. 매일매일 우리가 중생을 위하고 남을 위한다는 마음을 말하자면은 갖게 하기 위해서 매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에 14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모으고 그것을 상기하고 그 생각을 늘 하고 하는 것이 훨씬 한 달에 100만 원을 한 번 내는 것보다도 하루에 14원씩 매일매일 하는 것이 더 서로가 좋은 일이다. 그런 표현을 했더니 그런데 그 강의를 들어 이제 했죠. 그랬더니 그런가 그 강의를 들어서 그런가 어떤 한의원에서 매일 1,000원씩 그 보내와. 매일 1,000원씩. 한 달에 그 예를 들어서 3만 원 한 번 보내는 게 아니고 매일 1,000원씩 보낸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그 보시의 행, 복공양의 그런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그전에 그 저기 저 BTN이나 BBS에 일어나자마자 그 저기 저 그 전화로 ARS 돌리는 거 그걸 그 운동을 한참 했는데 아 그 어렵더라고요. 한 달에 10번 하기가 어려워. 한 달에 10번 하기가. 내가 안 잊어버리고 한다고 하는데도 어떨 때 한참 신심 날 때는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해. 근데 그게 그렇게 한 달에 10번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그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은 방편으로 교화 중생하여 심한 상속이라 마음이 항상 상속하며 취불지혜하며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며 소작 선건이 짓는 바 선건이 무유 퇴전하지 아니하며 상건수 그 상건수학 수승행법이니라 수승한 행법을 항상 부지런히 수학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순 세간지라 세간을 수순하는 지혜라. 이건 또 이제 마음에 잘 생각해서 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 지위에 올라와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불자의 이 보살 마살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한 까닭에 중생들이 이익하다면은 이런 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생을 이익하게 하지 않고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세간 기회, 세간의 그 어떤 그 재주 그런 것들을 미불 해석이라 다 익히지 아니하지 않나니 다 익히나니 무엇인가 소위 문자 산수와 뭐 문학하고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무슨 도예하고 무슨 차 만들고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자는 그게 전부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해야 돼. 그런데 지 하고 싶다고 그냥 막 해놓고는 중생들에게는 크게 이익도 안 주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인쇄 책 만들고 그 다음에 도장 그 다음에 옥쇄 그 다음에 지수화풍 그러니까 지수화풍에 대한 그런 종종이론 지수화풍의 종종재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들입니다. 그런 것을 함소 통달하며 다 통달한 바이며 또 우선 방약하여 뭐 약도 짓고 뭐도 하고 그래요. 침도 놓고 뭐 그 치료하는데 그게 다 중생을 위해서는 가능한 일이라. 여기
가까운 그 온천장에 온천까지 안 가고도 여기 어떤 스님이 동국대학교 그 한의대 나와가지고 절에서 다니면서 한의대 나왔는데 한의대 나와가지고 약국 한의약을 차리더니 예, 그만 환속을 해버리대. 예. 그게 우선 방약하야 이거 이제 그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치료 제공하되 방약을 약을 배워가지고서 방문과 약을 배워가지고서 모든 병들을 치료하되 전광 건소와 미친 병, 전광은 미친 병. 그 다음에 아주 그 조갈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건소라는 건. 그 다음에 귀임의 고독을 그 뭐야 어떤 정신이 이상된 거 그 말하자면은 무슨 그 다른 그 영혼이 접한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 영혼이 접한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다른 어떤 그 저기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그 동물들이 죽은 영혼이 접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거는 참 고치기 곤란한 그 일들이라. 그 다음에 고독, 이 기생충이라든지 무슨 그 독이 올랐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신능 단제하며 다능이 예, 재단하며 그것을 이제 치료할 줄 알며 그 말입니다. 문필 찬양과 문필 이건 문학하는 거예요. 또 노래 부르고 시 쓰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가무 기악과 노래 부르고 요즘 뭐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색소폰 부는 사람도 있고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다 중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악과 그 다음에 희소 담설 희소는 뭐 코미디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이야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담설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야기만 하러 다니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림 몇 장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한 장 딱 걸어놓고는 예를 들어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은 삼국지 그림을 몇 장 딱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 딱 걸어놓고 한 20분씩 막 하는 거야. 그럼 또 딴 그림 딱 펴놓고 또 한 20분씩 하고 그래서 그림 한 10장이면 뭐 상당히 오랜 그 시간 동안을 이제 삼국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실선기사며 다 그러한 일들을 다 잘하며 국성촌업과 그 다음에 궁택 원안과 동산 그 다음에 뭐 마을 그 궁전이라든지 집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천유 파지 예, 그 못을 만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초수 화약 요거는 이제 뭐 정원 정원수로서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꽃을 가꾸는 그런 일들, 범소 포열을 무릎 펼쳐놓는 그런 것들을 함득기라 그 마땅함을 다 얻으며. 그런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마니와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마니 보배가 있고 진주 유리가 유리와 나폐 벽옥 소라라든지 무슨 뭐 그 다음에 폐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슬이라든지 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호 등 장을 그런 것들이 어디에 묻혀 있고 어디에 가면 나고 하는 것들을 실지기처라 다 그곳이 있는 곳을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주 대단하죠. 그런 거 있으면 추리시인 하면 그것을 다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것도 이제 중생을 이익히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이야. 그 다음에 일월 성수와 그 다음에 조명 지진과 해와 달이 그리고 별들이 또 어떤 이상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새가 울고 지진이 나고 지진 날 때 되면 뭐 갑자기 무슨 뭐 새가 많이 때로 몰려다면서 운다든지 아니면 뭐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사전에 한 며칠 전에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알아맞힌다든지 그 다음에 야몽 기중아 밤에 이제 꿈 꿨는데 꿈에 꿈을 이제 해몽을 하는 거죠. 기룡을 해몽하는 거. 신상 휴구 몸이 잘 생겼다 못 생겼다 휴는 아름답다 구는 이제 못 생겼다 몸이 생긴 그런 모습들 관상 보고 뭐 신상 보고 하는 거죠. 함선 관찰하여 다능이 관찰해서 일무차고 차유라 하나도 조금도 그르침이 없어야 돼. 예. 그런데 그런 거 아는 소리 자꾸 하면은 업이 돼가지고 몰라도 아는 소리 한다. 그래갖고 사기친지. 몰라도 아는 척 그냥 막 해서 사기치는 거. 그게 업이 되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뭐 아주 조금 장난삼아 조금 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금방 그게 업이 되거든. 그럼 뭐 그냥, 이야기를 그냥 지가 꼭 본 듯이, 틀린 듯이 그렇게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한 3, 4일 전인가 대구서 어떤 거사가 전화를 왔는데 자기가 뭘 깨달았대. 그리고 내인데 꼭 와서 이야기를 하겠대. 그리고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병도 잘 고친다고 그래. 아 못 오게 한다고 혼났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냉담을 했더니 그만 신심이 딱 떨어지는지 그만 안 오더라고. 올 생각을 안 해.